아주 무시무시하네요. 정말 뭐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박정현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재동 때문에 그래요. 네, 보면은 뭐 최대 입기에 뭐 박정현 선수도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저게 515라. 네, 근데 참 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재동 선수의 경기는 거의 모든 면이 완벽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정도였어요. 네, 네 정말 어떤 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거는 무슨 벽처럼 느껴지는 그 정도로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가 완벽했는데 무엇보다도 이거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물론 박상현 선수 질럿을 좀 세워놨으면 잘 홀드를 시켜서 세워놨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보고 나니까 이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뭘 준비하는지 알겠어. 그럼 바로 질럿에 대한 부분을 심시티로 맞고 네. 커세가 올 때 스콜지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맞춰가는 플레이가 너무나도 퍼펙트 했습니다. 네,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고 있는데 신경 요만큼 분산되어 있었고 뭐 일꾼을 이제 정찰 일꾼을 내보내기 위해서 질럿을 잠시 잠깐만 비켜봐 그러고 일꾼 딱 나갔는데 저글링이 덮치니까 그 일꾼 살짝 컨트롤 해줬는데 또 요만큼 신경이 분산됐을 뿐인데 이재동은 보자마자 빈틈 있네 쑥 들어온 거 이런 그림이거든요 현재. 네, 그러고 나서 망했던 거고 요 장면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만 딴 거보다도 야 어쨌거나 네. 아무리 뭐 스커지도 있고 뮤탈리스트 숫자 대고 한다 해도 아쿤의 커서에 이렇게 있으면 뮤탈리스크도 못 들이대거든요 원래는. 예. 네 어쨌든 박세훈 선수가 짜왔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질러 찌르기가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 네 그러면서 참 인상적이다지만 커서가 가고 있는데 예, 여기가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박세훈 선수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그나마 제공권이라도 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 커세를 줄여주고 나니까 이재동 선수의 가장 자신 있는 뮤탈리스크가 쇼타임이 시작된 거죠. 네. 그나마 악한이니까 이 정도 버텼죠. 네.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투기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복싱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예, 이런 거, 뭐, 무장급도 물론 있는데, 그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는 사실 무장급이죠, 뭐, 예, 그런 의미에서. 근데, 뭐, 좀 이런 정도 표현, 체급 차이가 느껴지는, 예,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세네요. 네. 와, 정말 막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재동도 하자면 뭐, 진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연보성이 이번 주 금요일에 신동원을 잡으면 조 2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신동원 연보성을 잡으면 3자 재경기, 상위권 3자 재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송병구와 이마스터는 윤용태 대결입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스타리그 6연승. 로열로더 윤용태, 끝없는 질주. 육룡의 사장 중 한 명인 송병구를 꺾고 연승을 이어갈 것인가?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16강 윤용태 대 송병구 꿈을 향한 비상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자 먼저 스타리그 로열로더 후보 그리고 데뷔 후 전승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용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윤용태에게 강했던 네, 이런 선수들을 윤용태 선수가 차례차례 꺾고 네, 뭐랄까 험난한 대진 같은 거를 극복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윤용태 선수가 네, 뭐 이대로 꼭 전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8강 4강 뭐 결승 이렇게 한다면 진짜 이번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는 윤용태의 극복 예, 극복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용태 참고 한 5년 만에 올라온 스타리그 준비를 진짜 오래 한 만큼 마음껏 활개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자, 그러면 이에마스는 그래도 윤용태는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내 손으로 너의 연승을 끊어주리라. 스타리그의 매운맛을 네. 보여줘야죠. 송병구입니다. 최근 10경기 5연승을 달리면서 사실 데뷔 이후에 50% 승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던 송병구지만 그래도 약점이 있다면 프로토스 자체는 데뷔 후 가장 저조한 승률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16강에서 김구현 선수를 잡아내는 등 더군다나 류현태 선수와의 상대 전적에서 비겁 실점 포함해서 2승 7패 7승 2패로 예, 압도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그 긍정적인 소식이죠. 예, 예, 참 그 가장 최근의 경기를 유효태가 이겼죠. 2010년도에는 딱 한 번 싸워가지고 매치 포인트에서 유효태가 잡았어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최근의 공식전 4전은 2승 1패. 아, 둘이 대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 뭐, 김태현 설리원 말씀처럼, 비공식전 포함한 통산은 7대1로 총명과 많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총명군은 어쨌건 스타리그 기준, 스타리그전, 토스전, 다승과 승률 모두 1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 선수도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자, 구체적으로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윤용태, 언론 표현대로 최근에는 무결점에서 하나의 플레이라고 특히 스타리그에서는요. 그렇습니다. WCJ에서 이제 박세훈 선수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누가 뭐래도 프로토스전도 지금 가장 강력한 분위기를 지금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박사는 송병구 한때 부진 이제 훈련 털어버렸습니다. 스타리그 3대 6강부터 제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VS 프로토스 그러면은 10경기 4승 6패 뭐 이런 거 좀 나오고 있긴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토스전 자체가 송병구로서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송병구가 한창 부진할 때 뭐 그때쯤에 성적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폭염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슬금슬금 결승 때쯤 되면은 얼추 뭐 가을비처 되지 않습니까? 그때쯤 즉 WCG의 욕을 이런 거 하고 이럴 때쯤 송병구가 매년 살아나거든요. 네. 보면 이제 송병호 선수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요태 선수는 종족불문하고 전투. 이 선수는 무조건 송병호 선수를 찌를 겁니다. 드래곤 몇 기든 질러 한두 기든 일단 찌르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 송병호 선수가 방패 같은 느낌이라서 어쩌면 그래서 요태에게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찌릅니까? 네. 보이면? 이 선수는 뭐 항상 찔러요, 보면. 네. 자, 준혁대 진짜 싸움하는 거 보면, 숫자가 약간 불리하더라도 또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싸움을 그냥 다 깨버려요. 네, 그 이제 그 뭐 공자님이 뭐 예, 잘하는 것보다 예? 뭐 좋아하는 게 더 잘하는 거고 예, 즐기는 게 더 잘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윤용태는 전투를 즐기거든요. 그래 잘하는 겁니다. 네,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용태 선수는. 자, 이만찬 선병은 상대 꼼꼼한 선수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토스전이 참 이번 시즌 약점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D조 세 명의 토스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남기란 정말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그 김구현 선수와의 경기가 좀 고비였는데 어차피 이제 8강 올라가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 빌드상 엇갈리는 빌드, 불리한 빌드에 불리한 타이밍이 공격당했음에도 싸움으로 상대편 본진까지 밀고 들어갔던 윤영태. 야, 진짜 스타리그 6연승, 6전 1000승으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윤영태. 그걸 이제 끝내야죠. 제일 치러하고 원래 둘이 같이 8강 올라오고 싶어 했잖아요. 작전 성공했고 그렇죠. 거의 지금부터 자존심 승부가 누가 탑이냐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자존심 승부가 뭐 김구현 선수한테 뭐 이렇게 앞에 희생양이 김구현 선수가 내가 그 두 선수 모두에게 졌는데 그 김구현 선수를 잡을 때 두 선수 모두 진짜 자기 색깔 뚜렷이 하면서 잡았어요. 윤영태는 예, 뭐 빌드상 조금 밀렸지만 전투를 극복했고 송병구는 김구현의 화려한 견제에 당했지만 아 저렇게 견제를 할 때는 종합적인 전투 병력에 문제가 생겨라는 판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한 큰 한방 싸움에서 이겨갖고 또 이겼잖아요. 예, 그런 송병구 그런 윤영태의 두 선수의 예, 이런 고유한 개성이 잘 발휘되는 멋진 명승부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매번 폴라리스 됐습니다. 경기 좀 끝났어요. 가겠어 경기 시작합니다. 채팅도 상당히 재밌는데 유효철 선수에게 송병호 선수가 조 1위에서 이재동이나 만나라 유효철 선수가 경악이다 라고 네. 채팅을 했습니다. 네, 송병호 만나라. 네, 송병호 선수는 나는 조 2위에서 신상문 만날 거야 아마 이러고 있는데 네. 네, 이영호 만날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열심히 보자 선수들은 이재동은 2위가 유력, 이영호는 1위가 유력하니까요. 토스는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신동원 선수가 굉장한 경기를 펼친 끝에 연보성을 잡아내고 그래서 상위 대경기가 나온 다음에 이재동 선수가 연보성 선수에게 1위 갈고 끊어줘야죠. 그럼요. 서력하고 이러면서 이재동이 1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유력인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폴라리스 레투디 1위, 2위 과연 발격해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용태 선수와 하여튼 뭐 일단 위치 네, 윤용태 아래쪽이고요. 선동 네. 위쪽입니다. 오늘 진짜 진출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 선수 네. 진짜 팬들은 꼭 이어달라는 막 그 간절한 외침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팬들의 자존심 싸움이 굉장한데 이럴 때 부부젤라가 등장했다면 뭐 그냥 뭐 상대 뭐 이렇게 윤용태 선수 팬분들이 지지를 쳤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그분 오셨어요. 제가 하도 자주 봐서 부부젤라 그 주인공 얼굴을 아는데 제가 오셨습니다. 근데 네. 오늘 아이템을 안 가져오셨나 봐요. 네. 이제 뭐 송병구의 진출자라면 가져오시나 봅니다. 예. 네, 월드컵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들고 다니면 점점 그 좀 그 부부젤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약간 점점 의아한 이런 눈초리가 되겠죠. 예. 아, 송병규 씨군요. 송병규. 송병규. 네. 아 뭐야. 네. 네. 뭐 황신은 이제 좀 바뀌었죠. 네, VIP석에 계신 분들입니다. 네. 네. 일곱 분 앉아 계시네요. 네, 일단 뭐, 어쨌든 마음 편한 두 선수의 대결. 아무래도 인용 맵이고, 온게이트 상태에서 어떤 과감한 멀티, 그러니까 빌드의 어떤 변수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 선수 또, 김명 선수 상대로 맵은 달랐지만 사용을 했었고요. 정찰병이 먼저 출발한 쪽은 송병호입니다. 갈색 상대편 안바닥 다리 건너네요. 네, 워낙 또 두 선수가 친하고 연습도 항상 또 자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매너 파일럿 가능한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용태 그리고 공룡 토스 송병구. 뭐 보통 있으면 둘 다 뭐 육룡의 뭐 하나니까. 예. 네. 유영태 선수는 뇌룡이고 뭐 송병구 선수도 공룡이고. 예. 예. 그러게 말이 네. 좀 반년 동안 그걸 참고해줬습니까? 네. 네, 본인은 뭐 천지장이나. 천혜양을 받고 있을까요? 근데 뭐 다 그런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네. 네. 아, 팬심은, 팬덤은 네. 개인적인 감정과는 또 별도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 집에는 그 참고로 아주 오랜 그 시간 동안 디카프리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네. 네.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네. 네. 뭐 대리 만족인 거지. 어쩌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말빨도 먹혀야죠. 뭐 형수님한테 그렇죠, 예. 뭐 형님이면 먹히나요? 지금 그 예, 저 바탕화면에 뭐 송병구 선수 사진 있다고 눈물 흘리는 그 팬분의 어떤 비밀 폴더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네. 농담입니다. 예. 자, 일단 송병구 선수는 프로브를 살리고 예, 프로브를 뺐는데 윤태 선수의 프로브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 양 선수 모두 다 어떤가요? 좀 변화를 주나요? 안마다 멀티도 과감한 멀티 사실 가능은 한데 아니면 안정적으로 로보틱스를 올리는지. 네. 자, 그다음 송병구 계속 병력을 툭툭 찌릅니다. 세시적으로 돌아오는 병력도 하나 더 있어요. 뭐 하나 봐야죠. 프로브네요. 아, 들어갈 수 있을지. 아, 예. 네, 송병구 선수 생각은 굉장히 좋았는데 예, 유정 선수 뭐 대응도 예. 좋았고 예. 송병 선수 지난 그 김근 선수와 대결 때처럼 원게이트 상태에서 지금 바로 멀티고 예, 유토 선수는 로보틱스를 올렸는데 좀 갈리고 있죠 빌드가.
이름은 싸움 잘하는 윤용태. 싸움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네,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들이다 보니까 비교를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만, 저 로보틱스 이후에, 네, 서포트 베이가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느냐, 네, 옵저버토리가 가느냐, 이것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정찰병원이 홍보를 막아놓고 있거든요. 두 번째 게이트웨이 같은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시작이라면, 일단 송명훈 선수가, 물론 어떤 리버와 드래곤의 예, 전공법으로 왔을 때는 분명히 요토 선수가 위기가 찾아올, 그러니까 송명근 선수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긴 한데, 일단 옵저버 띄우면서 약간 좀 한 템포 느린 리버라면은, 예, 송명근 선수 성공적으로 멀티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진행되면, 예. 아, 옵저버 터리, 예.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송명근과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서둘러야 되거든요, 윤영태는. 예. 들어갈 거면. 송명근 선수도 세지만, 윤영태 선수가 워낙에 그 전투로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한번 그 싸움 걸어가지고 그 전투 결과에 따라서 예,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 변수는 무궁무진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송병훈 선수 약간 낫습니다. 예, 예. 이제 방금 프로브 오예 가격판하면 안 되고, 왜냐면 송병훈 선수가 지금 유태 선수가 앞마당이었던 그 여부를 프로브가 죽으면서 확인했을 가능성도 살짝 있긴 한데, 어쨌든 옵저브로 보고 플레이하다 보니까 만에 여기서 또 멀티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송병 선수가 좋습니다. 송병과도 볼 거 다 보는데 이상황에서 프로브가 들어갔어요. 예, 예, 딱 송병 선수 예, 농담 삼아서 뭐 네가 1등하고 예, 이재동 만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예, 지금 그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예. 야, 이거 리버가 사실 이 타이밍이 가장 부담스러운데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리버가 늦네. 야, 이런 그렇죠. 송병훈 선수는 어쨌든 투게이트 상태에서의 유영태의 병력이 압박이 되긴 하겠습니다. 송병훈 선수가 리버가 나와주면 되거든요. 자, 게이트 3개째 병력 호물 준비하고 있고요. 송병훈은 비교도 안정적으로 갑니다. 자본도 빨리 먹고요. 자, 1위 2위 싸움인데 다른 조 특히 뭐 그 리쌍의 순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태 선수가 글쎄 이 프로그램을 왜 살려두는 거죠? 예, 아까도 들어온 걸 분명 확인했을 텐데. 예, 약간 좀, 예. 정말 특히 싸움을 잘하고, 싸움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이외의 것도 윤태 선수 진짜 잘하는데, 간혹 보면 윤태 선수가 약간 그 이해하기 어려운 플레이를 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거. 그러니까 네. 만약에 윤태 선수가 어떤 리버를 쓸 가능성이 있었다면 송병훈 선수가 리버를 선택했을 텐데, 정찰이 잘 돼서 지금 프로브로 보니까 게이트웨이 숫자 맞춰주고 별다른 게 없으니까 굳이 리버를 갈 필요 없이 이제 바로 테플러를 가는 거거든요 송병훈 선수가. 아, 그러니까요. 결국 싸움을 리버는 과정이고 마지막은 테플러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뭐 정말 끝까지 가면 아트 갑니다만. 네, 원래는 뭐 예, 리버 없이 템플러가 이제 보장이 된다면 사실 템플러가 가장 좋긴 하거든요. 지저분한 끝인데요. 근데 송병구가 빠르게 한 바닥 돌렸는데 별다른 위험, 뭐 위협적인 뭐 그런 상황이 그렇죠.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예, 뭐 리버를 그래도 이제 뽑게 되는 거는 그 게이트웨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템플러는. 그러다 보니까 질럿이나 드래곤이나 이런 기본 병력이 나오는 고 게이트웨이에서 템플러를 뽑는데 얘네는 사이닉 스톰이 또 개발이 됐다 손 치더라도 나오자마자 즉시 전력은 안 되는. 예. 그러나 리버는 아무튼 나오면 즉시 전력 아니겠습니까 거의. 예. 근데 참 경기가 재밌게 돌아가네요. 어쨌든 이런 무난한 운영에서 리버 안 나오는 경기도 참 드물거든요. 네. 예, 기습적으로 뭐 초반 다크나 뭐 이런 거 쓰지 않는 이상 리버 안 나오고 흘러가는 경기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 양 선수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예, 뭐 이렇게 쭉쭉 가면은 유영태 선수는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서로 간에 병력 늘어나고, 예, 전투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예, 예, 결국 스톰을 얼마만큼 전투에 효율적으로 써주느냐. 또 하나는 그러면서, 예, 뭐 어떤 드랍을 통한 일꾼 사냥 이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확실히 미세하게나마 예, 그래도 송병훈 선수가 좋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자원도 빨리 먹었고 소모한 것도 없고요. 개인적인 건 뭐 먹고 해도 내 건 결국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병구가. 예. 큰 뭐 싸움이 나와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초반에 살짝 그 예, 뭐 벌어졌던 뭐 일꾼 한기 차이가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예, 그런 느낌과는 지금 다른 거라서 미세한 차이가 사실은 지금의 경우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미세해집니다. 예, 이거는 예, 굉장히 그 예, 바둑으로 치면 눈 터지는 예, 이런 예,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시점이 야 여기 이제 만약 저 부분을 확인하면 송병호 선수가 싸움을 걸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아니면 그냥 자신도 이제 멀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6시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 3기지에는 유영태가 먼저 들어갔고 아 풀업에 12수를 합니다만 다템도 왔어요. 어? 예. 유영태 썰어야죠? 아 이거 썰렸거든요 송병호. 예, 여섯 쪽에 옵저버가 있긴 한데 6시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송병호 선수가 야, 만약에 어쨌든 앞마당 멀티는 송병호 선수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6시를 먼저 가게 되는 변수가 또 유영태 선수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요. 더욱이 풀업가 써올려서 실체가 더 나거든요. 3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 3시는 뭐 그렇고 6시는 지금 곧 돌아가거든요. 야, 송병호 그래도 액션을 먼저 치잖아요. 네, 그래도 병력에 있어서는 지금 송병호 선수가 다소 많습니다. 네. 야, 다템 잘 감춰놨다가 한번 또 썰어야죠. 네. 예. 아 이거 닭한기 때문에 지금 네, 병력 떼서 야 이거 시간 잘 벌어요 유영태. 아 옵저버도 있겠죠. 오 네. 아 옵저버 참 늦네요. 아무튼 저 다툼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돌아가는데요 지금은 송명 아 그 윤태 선수가 좀 참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언덕 위에 지금 송병호 선수가 있는데다가 그렇죠. 일단 6시를 먼저 돌린다는 이점을 좀 발휘하려면 시간을 굳이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 유영태 선수의 그 전투를 매우 즐겨하는 아주 그 싸움 자체를 좋아하는 이런 습성을 상대 선수들이 그 역이용을 할 때 거기에 말려들지만 않아도 유영태 선수의 어떤 승률은 훨씬 오를 겁니다. 한 5% 정도는 최소한 오를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송병호 선수는 공 1업이 된 상황에 아 유영태 선수는 이렇게 되면 싸움 안 되죠. 네, 어쨌든 지금 병력은 송병호 선수가 많습니다. 네. 스톰 여부가 그렇죠.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예, 네,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병력의 양이 오히려 2차 변수. 네, 누가 사이닉 스톰을 더 먼저 사용을 하고 더 잘 쓰느냐. 예,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한 번의 전투에 승패를 갈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언덕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쪽이 약간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병구가 웬만큼 자신 있지 않고도 올라가기가 야, 참 부담스럽습니다. 올라갑니까, 네, 그래도? 싸우네요. 올라가니까 올라갑니까? 야, 01업이 먼저 된 상황이라서 한번 자신있게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자, 유영태는 특공대. 만약에 저 특공대가 빠졌잖아요. 이러면 네. 무조건 송병호로 들어가야 돼요. 정면 치고 정면. 여기 네. 6시까지 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게 아까 전에 그 다템이 HP를 많이 빼놨던 넥서스다 보니까. 예. 네. 아, 무조건 12시 깨진다고 봐야 되고요. 질럿 다투를. 문제는 얘네가 문제입니다. 네. 질럿 다투를 빼놨기 때문에 유영태는 사이닉스톰을 평소 때문에 더 잘 써야 돼요 지금. 네. 아, 근데 정면 그 정도로 가고 맙니까? 12시 깨진다 그 정도로 가고 말 겁니까? 네. 야, 뒤로 물르고 하면서 일단 공짜 사이닉스톰을 어느 정도는 써줬는데 네. 네. 아 12시가 이거... 날아간 만큼 송병구는 이 싸움을 잡아야 돼요. 후속타 유영태 후속타 와야 됩니다 질럿들. 네. 병력이 빠진 만큼 근데 악하지 않아요. 만약에 12시가 날아갈 때 6시를 네. 지켜내면 유영태가 잡는다거든요. 아, 지금 이 템플러들이 그냥 네. 아 기가 막혀지지네 한 번 더. 근데 추가 타오면 막을겠는데요 이거. 네. 막으면 유영태가 이기는 거죠. 막으면 괴로가 자달 괴로가 자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유영태 선수의 그 템플러들이 생산되고 랠리 포인트로 나온 템플러이다 보니까 많은 아이언 사이언스를 쏠 수는 없었어요. 유영태 막았습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승부거든요. 자 막고 바로 치고 올라갑니까? 예. 네, 올라갈 것 같고 7시를 예. 주정 대병력이 많아졌어요. 앞서서도 계속 병력 싸움이 밀렸었거든요. 손쪽으로 밀렸던 주정대가 뒤집었어요. 전투 한 번으로 말이죠. 지금 송병호 선수가 급당한 모습이고 네. 예, 유리하게 출발했던 송병호 병력도 좀 많아 보였지만 유토 선수가 굉장히 또 전투의 그 한 바퀴 통했거든요. 그렇죠. 예, 12시 쪽에 일꾼도 많이 잡았고
결정적으로 넥서스를 완파하면서 득점을 확실한 득점을 올리고요. 그리고 내가 병력이 수가 적구나 싶으니까 6시 지역으로 도망을 가면서 빈 공간 위에다가 스톰을 막 때렸습니다. 근데 송병우 선수 추격하면서 다 뒤집어섰죠 그걸. 예. 어떻게 병력을 12시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시간을 끌면서 네. 뭐 승리를 이끌고 8시 지금 뭐 넥서스는 건재합니다. 이쪽은 뭐 다시 돌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 12시 새로 돌릴 쯤엔 7시가 돌아가는 유영태 선수라서 아까 송병 선수가 가졌던 그 유리함에 몇 배 이상의 유영태 선수가 지금 훨씬 더 유리해졌죠. 유영태는 뭐 이제 뭐 천천히만 가면 되면 작은 그렇죠. 예. 아 네, 이거 시동 끌기네요. 믿기예요. 예, 믿기예요. 판을 세질 쪽으로 쫓아가면은 예, 판을 굉장히 넓게 네.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다리 건너서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겠다는 유영태 선수의 네. 함정입니다. 저거는 아니면 안 받을 쪽 바로 치고 가는 겁니다. 정면 무대는 송병구 수비하러 다리 건너올 때 스톰 다 뒤집었어요. 근데 이제 송병구 선수도 이게 네, 업적을 봤기 때문에 네, 네. 김태훈 선수가 뭐 박상현 선수 상대를 했을 때 한번 프로리그 그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아 그래도 뭐 유리 업그레이드도 있고 굳이 이제 무리수를 두지 않는 시간을 갈수록 유영태는 유리하니까요. 네, 한시만 밀어버려도 되는 한시만 이렇게. 야 이거 지금까지 완벽한 경기인데 윤영태 송병구의 병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영태 선수는 송병구 선수가 아무 담은 뭐 질러 두기 정도건 뭐가 얼마가 됐건 송병구가 병력이 많은 상황에서 병력이 적은 윤영태가 오히려 병력을 주갈래로 갈라갖고 득점했단 말이죠. 근데 송병구 선수는 선수의 스타일상 그런 플레이보다는 커다란 덩어리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플레이를 더 선호하고 더 잘하거든요. 예. 네,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드래곤의 비율보다는 질럿과 예, 아쿠온의 비율이 예, 훨씬 더 이제 전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유영태 선수 아쿠온 많이 보이고요 지금. 자 병력 숫자 약 한 뭐 30동 네, 차이가 나고요. 게이트웨이도 8개 대 10개 일단 유영태 선수가 다소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단지 밀리고 있는 측면은 업그레이드이긴 한데 피드백까지 네, 화려하게 네. 싸우겠다는 거는 유영태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폭나게 이겨버리겠다, 애띠게 이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하이템플로를 또 무력화시키게 되면 송병우 선수는 더욱더 힘든데 이거는 어떻게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아 이거 네, 이거는 엇갈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못 빼요 이거는 네. 송병구 네, 병력을 돌릴 수도 없고 예 그러나 본진에서 나온 병력만 가지고 저걸 막아낼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상 예. 아 동치 타격입니다. 엄청난 병력이 위로 올라 먼저 선타격을 줬어요. 예, 예 바꿔치기 형태가 되어도 사실상 이거는 송병구 선수가 넥서스 하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유영태 선수가 잡는 분위기로 확확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곧 넥서스 다 깨지겠는데요. 네 그나마 이럴 때 유영태 선수는 하이템플러 생산으로 예, 미리 체력들을 이제 송병우 선수의 체력들을 좀 빼놓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윤영태는 뭐 배세지를 쳤습니다. 캐논 깔기, 돈도 많은데요. 돈 들어오거든요. 아래쪽으로 캐논만 잔뜩 깔면 돼요. 자, 송병우 쪽, 송병우는 뭐 거의 이제 다 털렸습니다. 나간 병력밖에 없어요. 추가 생산이 안 돼요. 네. 아, 서로 간의 본진을 접수한다고 가정을 해도 윤용태는 7시가 건재하고 예, 송병우 선수는 뭐 12시도 타격을 입었던 게다가 다크. 12시는 게다가 뭐 베스트워치도 아니고요. 예. 그래도 다크가 좀 몇 개만 더 있었어도 예, 송병우 선수 괜찮았을 텐데 예, 유태 선수가 지금 옵저버가 본진에서 보이지 네. 않아서 송병우 선수의 본진에 아, 네, 캐런의 꽃밭토스 나오네요. 저게 문제입니다. 아 캐논 건물 깨야 되는데 건물 캐논이 건물인 캐논이 저렇게 많이 들어. 아 이거 뭐 어때? 네, 그러니까 7시를 마무리하러 갈 때쯤에는 거의 이제 피투성이가 되는 네. 거죠. 송병우 선수의 병력은 보험 재보험까지 다 들었습니다. 윤영태. 네, 윤영태 선수의 이제 앞마당에 그 넥서스를 송병우 선수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아. 예, 예, 사실상 그 이 질러 특공대 따로 나눠가지고 상대방 멀티를 부수면서 적은 병력으로 예, 전투를 대등하게 이끌고 내 멀티를 지켜낸 그 타이밍에 거의 승부는 달렸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본진들은 서로 나눠가졌습니다만은 예, 내려오는 병력이 엄청 나거든요. 윤태 선수.
이제 잠원을 못 캡니다. 네. 아니, 뭐 지금 게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버티기만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캐논 러시로 안 받아 깰 수 있어요. 여차면요. 아, 다크아칸.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하이템플러가 지금 두 기. 송병구 선수가. 네. 한방 대 한방 싸움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유닛이 이미 너무 차이가 네. 나서. 송병구는 이제 돈 버는 대로 일꾼 충원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드백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말이죠. 근데 쓰면은 뭐 아예 답이 없고요. 네. 계속해서 송병구 선수 지금 타일런즈야 돼, 타일런즈. 네. 오, 네. 맛있어. 아, 이거는. 질러 선생님이시기 네. 때문에 그냥 아미터, 바로 당했어요. 아미터의 올리기에요, 아미터 올리기. 강부가 싸우지만 마라, 이거예요. 네. 네. 저 위에 원래 스톰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싸움에서 네. 만약에. 아. 뭐, 사이닉 스톰 자체에는 송병훈 선수가 좀 더 잘 써주긴 했는데. 네. 아, 지금 네. 보유한 병력으로, 그러니까, 이, 윤영태도 게이트웨이가 없어서 병력 충원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 병력으로 저 캐논으로 어떻게 밉니까? 네. 그냥. 아. 예, 질질. 자, 윤영태. 본인의 스타리그 네. 연승 기록 실전 전승의 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게 계속 욕심이 생기거든요. 야, 내 한계 한번 도전해봐. 어디까지 유현태 선수의 연승이 이어질지도 기대가 되고 항상 유현태 선수의 경기는 재밌습니다. 왜? 전투가 이렇게 역전의 어떤 변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냥 서로 박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유영태 병력을 돌리면서 기교를 부르는 게 통했습니다. 네, 유영태에게 늘 앞서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유영태가 만나면은 약간씩 캥기는 느낌, 좀 꿀리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을 받아왔던 상대를 연달아 연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유영태 선수 정말 8년 대진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8년 대진에서 정말 송병규 선수의 저주대로 설사 이재동을 만난다 할지라도 유영태는 또 이재동한테 약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ABC전 아직까지 순위가 탈락한 선수만 있을 뿐 순위가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럼 뒤에는 유영태가 1등, 송병규가 2등으로 8강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아, 송병훈 군 마음 편히 싸웠고요. 그렇죠. 싸웠는데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네, 거기에다 뭐 어쨌든 8강에 올라가서 해서 프로토스가 또 많지도 않고 네, 그런 의미에서 8강에서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 다른 좀 1위와 싸우게 되는데 상대도 1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ABC도 마찬가지예요. 자, 윤영태. 아무튼 윤영태 기록 알고 보니 로열로더 후보 윤영태 스타리그 30등에 올라보니 전승전승 7등과 그래도 전승전승이에요. 7전 전승 연승. 예. 승승승승승승승 예. 야, 진짜 8강에서 정말 2대0으로 승리하고 상황으로 진짜 이건 기대 큽니다. 크게 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김태경과 김정호 모두 1승 2패로 동률이 됐고요. 자, 김명훈과 박재혁. 야, 또 윤영태 동료가 이때 팀킬도 또 생각하는 데 그럴 수가 없네요. 이영호 1등 해버리면 김명훈 2등하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연보성 유력한 가운데 이재동도 2위일 확률이 높고요. 팀킬이냐 이재동이냐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송병구 2승 1패로 초 2위 8강 진출. 자, 이렇게 해서 18명의 선수 중에서 8명의 절반의 선수가 3경기까지 치렀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적인 16강 정규리그 무대를 펼치면서 이제 순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문은 8강 진출을 했고 그런데 신상문이 3승을 해주느냐 마느냐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8강 진출을 확정 지은 만큼 예, 김성대 선수가 이겨버리게 되면 이제 김성대 선수가 진출하는 거고 김태경, 김정으로 탈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신상문 1등 하면은 2등 유력한 선수가 김명원, 이재동이거든요. 테란으로서는 1등하게 나을 수 있고요. 네, 그러나 뭐 글쎄요. 예, 뭐 신상문 선수의 선택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상문 선수는 예, 언제나 그런 그 자세로 경기를 언제나 해왔고 많은 팬들이 알고 있어요. 신상문 언제나 매사에
예, 모든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왔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뭐, 예, 그런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예, 신상문 선수의 선전을, 충분히 뭐 기대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그리고, 뭐 데이트상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주 금요일에 1승 1패던 이승건 상무 선수를 면면을 보면 절대 쉽게 보는 선수들 아닙니다. 김성대가 신상문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또 구성훈 이영훈 선수의 경기는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죠. 이영훈 선수가 승리한 뭐 그 김명훈 선수와 함께 올라가는 거고요. 네. 또 신동원도 또 연구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 수가 이승대가 네. 1승 1패가 붙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신동원 선수의 경우에는 그린드라인 SE에서 나름 네, 자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니 이번 주 금요일 자. 8강 대진이 또 이 재경기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요 재경기 막 없을 경우에는 그죠 하이라이트가 그 조추첨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만약에 재경기가 있으면 다음 주까지 펼쳐지겠습니다만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한 대진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스타리그 시즌2고요 함께하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프라이어 드립 이벤트가 있죠 드립캡슐에 꿈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넣어주신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요 체킹카드 이벤트 셔플 이벤트 스타리그 배우비전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스타리그 어디까지 가봤님 한 줄 논평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세한 사항은 공게임넷.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드림기프트 이분이 타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성준님이시네요. 네, 적으신가요? 하여튼, 네, 박성준님. 예, 외모는 그, 홍콩 배우 그 누굽니까, 그. 양조위. 양조위 를 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박성준 씨 축하드리고요. 한 줄로만 보겠습니다. 지옥에 안 갔다 왔습니다. 네, 김정은 갔다 왔거든요. 그럼요, 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박세정도 울고 토스도 울고 나도 울었다. 네. 전국이 울었다. 네. 전투 신이 치면 전투가 아니잖아요. 그냥 부부싸움이지. 자, 허리 2인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네. 재밌네요, 요즘. 예. 네. 한전론평 이렇게 채택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대 정규 시즌 최종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과연 재경기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끝내고 바로 조 추첨까지 갈 것이냐 금요일 한 경기 한 경기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스타리그에서 비상하기 위해서는 스타리그 멤버들이 쟁쟁하니까 상대한테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맨날 하는 자만만 안 하면 복귀 경기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하는 게임 그런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스타리그가 관중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긴장 덜하고 좀 패배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게 있으면 최고의 무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선수 자기 자신도 최고의 선수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